내리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수입니다. 동성애자들과 인터넷상에서 만나면서 탈동성애에 대한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최근에 또 안타까운 사연 하나가 발견되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아빠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군인, 원사 계급의 현역 군인이신데 아주 건장한 그런 중년, 아빠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동성애자이신데 한번 인터넷상에서 카톡 대화 내용을 보겠습니다. 저랑 사귀고 싶으세요? 이게 이제 제가 위장전술로 들어가서 이분과 대화를 나누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응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진심이세요? 그러니까 진심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하니까 본명 말하는 거지. 네. 라고 하니까 정땡땡이라고 본명까지 알려주고 계세요. 정땡땡 원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좀 떨어진 곳에 대시를 해도 되지. 아니, 갑자기 무슨 뭐 모텔 빌리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귀고 싶다라는 게 사실은 정신적인 그런 서로 의지가 되는 사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적인 그런 거다. 바로 그냥 모텔 가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괜히 또 남자끼리 만나서 성관계 했다는 게 혹시라도 들통나면 엄청난 파장이 있을 테고, 군인은 원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원사께서 답을 주시기를 지금 출발할게. 지금 바로 출발한다고 뭐 난리가 났다고 그럴까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애아빠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군인이신데 정말 이거는 약간 성에 집착을 한다고 그럴까? 아니면 약간 정신이 좀 그쪽으로 좀 심하게 함몰이 됐다고 그럴까? 지금 뭐 당장 뭐 모텔 잡아가지고 만나자, 성행위를 하자, 이렇게 강하게 뭐 대시를 한다고 그럴까요? 참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아, 아니에요. 안 오셔도 될것 같아요. 라고 답을 드리니까, 왜? 이럽니다. 뭐 굉장히 좀 불쾌했나 봐요. 그래서 신분이 군인 신분이시잖아요. 그것도 계급이 원사이신데, 괜히 또 걸렸다간, 그것도 남자랑 만나는 목적이 성관계 목적이잖아요. 이렇게 거절을 완곡하게 하니까 이 정원사께서 답을 주시기를 땡땡이가 내 뒷땡땡 앞땡땡 빨고 만져주면 좋겠네 라고 너무나 음란패설을 초월한 이거는 뭡니까?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너무 뭐 이상한 야 참나 참나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아니 참 언제 만났다고 처음 카톡 대화했는데 바로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참나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는 이모티콘을 보낼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편한 대로 하세요. 근데 생각은 깊이 하셔야 될듯 싶어요. 자, 그러니까 이분이 그럼 다음에 보는 걸로 대신 자주 연락할게 라고 답을 주시네요. 오셔도 되는데 생각은 깊이 하세요. 괜히 이 일로 일찍 전역하지 마시고요. 불명예로 일찍 전역하지 마시고요. 사실 이거는 이분한테 던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여러분. 아빠로서 아이를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제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새 아이의 아빠가 된게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우리 새 아이 아빠는 우주상에 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생명을 저한테 맡기시고, 이새 아이의 아빠가 된게전 너무나 자랑스럽고, 제가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우리 아이들과 있는 순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만약에 이 원사님께서 계속 이런 삶을 사시다가 군 관계자에게 적발이 되시면 군대를 퇴직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시겠어요? 저는 그런 아빠의 마음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통화를 통해서 본인의 고백한 것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하는 것 때문에 뭐 시계틀 가보기도 하고 잠깐 이제 두명 정도 만나는 봤는데 그때는 여장을 하기 전이었고 처음엔 호기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하고 지나고 하면서 할수록 처음에는 이제 게이처럼 남자 이렇게랑 만나기도 해봤는데 그건 아니더라고.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여자 옷을 한번 예전부터 한번 입어봐야지 입어봐야지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자 옷을 입었는데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따뜻하고. 예, 들어보신 것처럼 이 원사께서는 처음에는
동성애를 하셨고 남자와 만나서 휴게텔에 가보는 등 남성간 항문 성관계를 경험했던 분인데 어느 순간 여자 옷을 한번 입어봤는데 짜릿했다. 뭔가 성적 흥분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여자 옷을 입고 사실상 남성과의 성관계를 하는 동성애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 바탕으로 볼 때는 저는 막역사라고 봅니다. 여러분, 여자 옷을 입었을 때 뭔가 더러운 쾌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를 주는 것은 저는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악한 영의 역사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분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 보혈의 능력을 받아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정상적인 삶 그리고 자녀와 행복한 순간들을 많이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